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파크워드의 새로운 시리즈 GA680TAK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파크워드라는 브랜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콜트라는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이제 개발되는 좀 고급 라인업의 모델들이에요. 이 파크워드라는 이름으로 브랜드가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저렴한 모델들도 나왔다가 비싼 것들도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이제 이미지를 구축했다 해서 콜트 쪽에서 꽤 힘을 줘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개발된 시리즈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이게 그중 하나 GA680TAK입니다. 네, 천천히 살펴보면 이 상판은 강하고 굵은 소리를 내는 목재로 알려져 있죠. 이제 에드론덱 스프루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면 상판이 좀 약간 색깔이 진한데 뭐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이제 구운 목재예요. 말 그대로 터러파이드라고 해서 목재를 구웠다라는 의미로 많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판을 어느 정도 열을 가해서 이제 수분을 많이 증발시킴으로써 좀 오랫동안 사용해서 에이징된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내게 해주는 그런 공법인데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갈색으로 익은 듯한 그런 색깔을 띠게 돼요. 보통은 저는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에이징된 것 같은 효과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좀 상당히 소리가 처음부터 많이 트여 있는 좀 더 쉽게 소리가 나는 그런 느낌의 이제 소리를 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 에이징된 기타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새 나무일 때보다는 조금은 톤은 약간 건조한 것 같은 조금 드라이한 톤의 그런 소리를 냅니다. 이제 측업판은 플레임드 마호가니이라고 해서 이 나무의 결이 좀 이제 불타는 것 같이 그렇게 물결치는 문양이 있는 그런 목재들을 이제 플레임드 마호가니이라고 하는데 이 목재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좀 이렇게 결이 진하게 심하게 들어간 애들은 되게 화려해 보인다. 결이, 나무 결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마호가니뿐만 아니라 메이플도 그렇고 이 외관상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목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 형태는 이제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GA 바디인데요. GA 바디가 이게 통 두께는 드레드노보다 얇지만 이 여기 통의 제일 넓은 부분 있죠? 이 엉덩이 부분은 드레드넛과 거의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좀 사이즈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생각해서인지 이제 여기에 보시면 베벨드 암레스트라고 해서 좀 대각선으로 통 모양을 이렇게 가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얹었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대각으로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이제 커터웨이가 되어 있는데 커터웨이는 제일 흔하게 보이는 건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없고 이렇게 동그랗게 곡선으로 이렇게 가공되어 있는 모양을 제일 많이 보셨죠. 이제 그런 모양을 이제 베네치안 커터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 뾰족한 형태는 보통 이제 플로렌틴 커터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베네치안 커터웨이는 보통 기계로 이렇게 한 번에 휘어지는 모양까지 딱 한 번에 작업이 되는데 이 플로렌틴 커터웨이는 중간에 판을 자른 다음에 뭐 꺾어 붙이고 이 연결 부위에 새로 또 부각목 대고 이런 식으로 사람 손이 추가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라 보통은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플로렌틴이 베네치안 커터웨이보단 보통 비싸요. 그리고 이 상판 위에 브릿지 그리고 이 지판은 마카사 에보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보니 나무도 뭐 여러분들 보통 아시는 흑단이라고 부르는 완전 새까만 에보니 그거 외에도 종류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마카사 에보니는 아주 고급 기타에 사용되는 초급한 재료도 많이 유명한 목재예요. 일반적인 에보니 계열들이 보통은 좀 밀도가 높고 단단한 나무들이기 때문에 이 브릿지 그리고 지판 재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보니로 된 브릿지 핀이 박혀 있고요. 그 앞에 새들 러트는 역시 검정색인 거 보이시죠? 이거는 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만한 터스크 재질인데 검정색으로 나오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 터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트 폭은 넓지 않은 43mm 너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뭐 뒤에 넥 모양이나 이런 거는 북미 쪽 아니면 유럽 쪽 이런 기타들보다는 보통 아시아권 기타들이 내기 좀 더 얇고 편안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너트 폭도 43mm에다가 이 얇은 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이 작은 분들이 이렇게 부담 없이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 쪽에 보면 이 헤드 넥재 앞에 있는 이 헤드 앞면 무늬목도 측업판자랑 똑같이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뒷면에 보시면 뒷면도 이제 헤드머신이 금색으로 오픈 기어의 헤드머신, 그로버사의 헤드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헤드머신 손잡이 노브도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 기타는 전체적으로 이 지금 헤드를 둘러싸고 있는 바인딩, 그리고 지판 바인딩, 바디 바인딩까지 다 더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정색 톤에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일관적으로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가 물솔리드 치고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은 편인데도 지금 말씀드린 사양들 외에 이 안쪽에 픽업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픽업은 PC면사의 매트릭스 인피니티 VT 모델이 이제 달려있는데 측판을 뚫지 않고 이 통 안에 장착하는 노커 픽업 중에 PC면사에서 나온 것 중에 거의 최상위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볼륨, 톤 컨트롤이 되는 매트릭스 인피니티 VT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타의 소리는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딘가 한 구석에 어느 한쪽으로 되게 치우친 이런 엄청난 특색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말은 이제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성향에서도 되게 크게 튀는 거 없이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이 기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블랙 터스크 상하연주의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호가니 축구판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시원하고 선명한 느낌의 이런 소리를 내주는 기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모델들을 거의 다 이제 넓었는데 이게 너트 폭이 넓지 않은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손이 작은 분들도 부담 없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이제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